지금 강사님 밥 주고 있는데 개순이가 제 뒤로 갔는데 어디 갔나 했거든요. 뭐하냐? 돈돈 이렇게 밥 주고 있는데 얘를 뒤에서 뭐 하고 개순아 뭐 하고 있는 거야? 소름이 돋네. 그치 강사가 조금 섬뜩했다. 앞으로 잘 지내보자. 둘이서 1강역 제대로 하네. 편하게 잘 텐데. 야, 그 정도면 간지럽다고, 털이 닿는다고. 화이팅. 와, 잘한다, 잘한다. 귀여워. 지금 사실 좀 배가 고파. 인순아. 그래서 더 건강해. 인순이. 개순이가 웃겨? 너무 톡 줘야 했는데. 되지마, 알았어. 네. 계속. 계속. 네. 좀, 야. 누구보다 빠르게 나 남들과는 다르게 생. 유진아. 개순아 니 웃기단다. 어? 어쩌노? 장순아 개순이 그래줘? 개순아 아빠는 강산이 웃기려면 별생 쇼를 다 해야 되는데 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강산이가 웃어주네. 좋겠다. 어. 좋겠다, 좋겠어. 어? 이쁘게 생기긴 했지. 별꼴이야. 어?
강사님이 크면 개순이 좋아하겠다 그러면 아빠보다 개순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강사님 시야에서는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. 좀 재밌긴 하겠다. 코도 둥둥 뜨다니고. 개순아, 강사님이 네 팬이다. 팬이야. 어쩌나? 어? 자, 됐다. 애들 산책하면서 문득 느끼는 건데 강산이랑 100일 동안 살면서 진짜 뭐가 많이 변했어요. 아무리 바빠도 얘는 산책은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졸면서 산책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여유도 좀 느껴지고 개순아 낙엽 맛있나? 많이 먹으라 많이 먹으라 그래 많이 먹으라 민숭이도 맛있다. 그리고 전에는 얘네 산책시키고 나면 집에 가자마자 온몸을 구석구석 다 씻고 나서 깔끔하게 한 뒤에 강산이를 보러 갔거든요. 근데 요즘은 그냥 얘네도 들어가면 바로 강산이한테 뛰가요. 그런 거 보면 100일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많은 게 변했다. 개순아 그걸 결국 다 먹었어? 맛있겠다. 채식주의자는 베지테리언. 개순이는 베지테리언, 민수이는 베지테리언. 민수이는 육식파. 간식 하나씩 먹고 들어가자. 기다려. 하나씩 먹고 들어가자 했는데 두 개는 먹어야지. 앉아. 한 손으로 둘한테 동시에 주기 있을 길. 아니야, 끝.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먹자. 끝. 가자, 집에. 강산이 보러 가자. 강산이 어때?